노리라는 건 오늘은 추석 놀이 중에 윷놀이를 소개해 줄 거예요. 그래서 이거는 윷이고 이거는 말이고 이거는 말판이에요. 그래서 두 사람이 놀 수 있고 아니면 두 사람보다 더 많이 할 수 있고 그래서 제일 먼저 사람이 이거 윷을 던져요. 그다음에 한 개 플랫 부분 한 개 있으면 그럼 한 번 가요. 그래서 아니면 다르게 나오면 두 개 아니면 세 개 아니면 네 개 그러면 네 번 갈고 반쪽에 이거 네 개 받으면 그러면 다섯 번 갈 수 있어요. 그래서 나타나요. 그래서 두 번 왔죠. 그럼 두 번 가고 근데 얘가 한 개 받으면 내일 잡고 내가 다시 첫 번째로 가야 돼요. 하고 여기에 가면 그럼 이쪽으로 갈 수 있어요. 근데 이거 지나면 돌아가야 돼요. 하고 이것도 똑같아요. 하고 이거는 그냥 이쪽으로 가요. 그래서 말 네 마리는 다 돌아가서 집에 오면 첫 번째 그 사람 첫 번째 하는 사람이 이겨요. 그래서 추석을 잘 보내시고 윷놀이를 해보세요. Thanks for watching. Have a good Thanksgiving.